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아서 쓸모있는 시니어 정보 알쓸시정 앵커 서일원입니다. 2023년 개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쓸시정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시청자 여러분 곁으로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토끼와 같이 도약하는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쓸시정 1월 소식은 방학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이 꿈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눈썰매장과 서초구의 신년음악회 및 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고 끝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반려견을 맡겨놓을 수 있는 반려견 돌봄 쉼터를 취재하였습니다. 먼저 눈썰매장을 다녀온 김석철 기자 나와주세요. 도심 속에 펼쳐진 하얀 설원. 여기는 서울시가 지난 12월 23일 처음 개장한 서초구 소재 잠원한강공원 눈썰매장입니다. 잠원한강 하계수영장 시설물을 이용 눈썰매장으로 변한 이곳은 평일임에도 젊은이들의 유쾌한 함성으로 가득합니다. 이용료는 성인 어린이 모두 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65세 어르신은 경로우대 50% 감면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세 이상 이용 썰매장과 유아용 썰매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설기도 갖추어 2월 21일까지는 휴무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장한다고 합니다. 다만 오전 12시부터 40분간은 제설 정비 시간으로 사용이 제한되며 기상 악화시에는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빙어잡이, 바이킹 등의 놀이기구는 별도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별도의 썰매장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에 처음 개장된 눈썰매장에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며 가족과 함께 겨울의 정취를 한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가람 미술관 전시회와 청년 예술인의 지속적 활동을 위해 맞춤형 프로듀싱을 지원하는 서리풀 청년문화기획단을 한상규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음악문화의 도시 서초의 신년 음악회 및 전시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가람 미술관에서는 앙드레 브라질리의 회고전을 비롯해 알버트 왓슨 사진전, 그리고 디즈니랜드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전까지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 작가 중에 사진 작가라는 평가를 받는 알버트 왓슨은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가 있었지만 카메라의 눈을 빌려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진이라는 매체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시 전반부에서는 성공한 패션 사진 작가에서 마에스트로가 되기까지 왓슨이 걸어온 사진 연대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회 소식입니다. 예술의 전당과 서초역 구간을 새로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였습니다. 정부사 부지에 조성될 문화복합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음악문화산업의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더불어 사는 가족, 우리 집 막내둥이로 불리는 반려견을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도록 맡겨놓을 수 있는 반려견 돌봄 쉼터를 박노현 기자가 취재하였습니다. 명절 기간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하는 서초 동물사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설 연휴 기간 고향 가시는 분들을 위하여 반려견을 돌봐준다고 합니다.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 가능합니다.
관내 등록된 반려견으로 유기견을 입양한 서초구민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분들에게 우선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센터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니 유기견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반려견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방, 반려견을 위한 깨끗한 목욕실, 그리고 미용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시설이 넓고 쾌적해 저도 놀랐습니다. 서초동물사랑센터는 동물복지지원센터로서 반려견 교육 프로그램 및 다양한 문화교실을 제공하고 서초구 관내에서 발생한 유실견 반환과 입양이 가능한 유기견을 우선 대상으로 보호, 교육, 홍보하여 입양을 돕는 선순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명절기간 반려견을 이 좋은 시설에 잠시 맡겨두시고 마음 편히 즐겁게 고향을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유기견 입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알쓸시정 1월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